이제 프리랜서라서 아버지도 바쁠 때도 있지만 쭉 맞아, 쉬실 맞아, 때도 맞아. 있고 되게 바쁠 때도 있는데 혼자 모든 집안일을 정말 청소, 빨래, 설거지 모든 걸 다 하시고 그냥 참... 네, 옛날부터 그렇게 사신 게 이제 익숙해지니까 저희 가족들도 아이들도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런 모습만 봐왔으니까 근데 한번 저희가 달라졌던 게 어머니가 그 한번 건강검진했다가 예, 그 위암 그 말기 한번 판정을 진짜? 받은 적이 있었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가족들이. 위암 말기? 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막 이렇게 차에 타라 그래서 이렇게 어딜 막 가요. 그러면서 그냥 가시면서 이렇게 눈물 흘리시더라고요. 갑자기 뭐지? 어릴 때예요, 이거 초등학교 때. 엄마 없어도 살 수 있니? 이러는 거예요. 왜 자꾸 물어봐? 너무 놀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나중에 그런 판정을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막 뭐 산소 가고 뭐 하고 할 일도 엄마 다 빼고 이제 그때부터 아버지가 설거지 하시고 저희도 막 계란후라이 초등학생인데 처음 해보고 이제 좀 계속 누워 계셨어요. 그리고 막 엄마 너무 그립잖아요. 다 달라붙어서 발 주무르고 다리 주무르고 막 정말 막 낚이고 환자처럼 진짜 그렇게 계셨는데 마지막 최종 수술 이제 앞두고 수술 전에 혹시나 해서 다른 병원에 이제 갔죠. 아니 근데 그게 말기가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 요만큼도 아니고? 모진 판정을 받자마자 아버지가 공무상감 던지시고 아 뭘 또 그렇게까지 아니 분명히 아프셔서 누워 계속 누워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네. 난 아프다고 생각하면 진짜 아니야. 너무 속이 쓰리고 아프고 막 가족들 다 울면서 맨날 제발 엄마 제발 너무 그동안 잘못했다 그러고 요리 다 하고 하다가 갑자기 딱 오진 판정 받자마자 멀쩡해지시면서 가족들 다 이제 다 집어넣고 계란 후라이 안 하고 그때부터 막 집 다 어질리기 시작하면서 원상복구가 됐는데 그 짧은 한 2주간의 시간이지만 정말 너무 엄마 없으면 정말 우리 집은 무너진다. 너무 막 절절하게 느꼈던 시간이 있었어요. 엄마의 소중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이 있었나 보다.